경기도형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가 용인에 문을 열었습니다. 이곳에서는 확진자 중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이 격리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.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연수원이 경기도 제1호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 생활치료센터는 총 160호실 규모로 1인 1실입니다. 방마다 침대와 화장실, 샤워시설, TV 등이 갖춰져 있고 필수적인 생필품 등도 마련됐습니다. 이 센터에서는 병원에서 의학적인 처치가 끝난 회복기 환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 격리돼 치료를 받습니다. 병원을 대체하는 곳이 아닌 가정을 대체하는 곳으로 심리정서적 회복을 통해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. 병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대체하는 그런 정말 좋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그 속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고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경기도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하나생명보험은 시설물 제공을,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은 치료와 건강관리 맡습니다. 센터 운영을 위해 4개 팀, 총 61명이 구성됐습니다. 공무원과 의료, 경찰, 군인, 용역업체 등이 투입돼 행정과 폐기물 처리 관리, 의료지원, 병원 긴급 후송 등을 담당합니다. 경기도 의료원에 입원 중인 확진자 180여 명중 60여 명이 순차적으로 이 센터에 입소할 예정입니다.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제2호 생활치료센터 개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.